안녕하세요, 휴즈입니다. 자, 오늘은 팩사크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 친구들을 정말 열심히 길들여봤어요. 오늘은 좀더 한번 발전을 해봅시다. 와, 저 근데 저 프테라노도는 언제쯤이면 탈 수 있을까요? 이렇게 된 김에 피오메아도 한번 길들여봅시다. 와, 레벨이 57짜리? 자, 57짜리니까 조금 센것 같지 않나요? 빨리 구워먹기 전에 곱게 테이밍 되는 게 좋을 것이야. 먹이 먹여지니까 똥을 오지게 삽니다. 와, 테이밍 한참 걸리겠다, 진짜. 거의 뭐 이거 똥 싸는 기계 수준인데 음식 넣었다 하면 쭉쭉 뽑아냅니다. 전부 얘 똥이에요 이거. 좋았어. 아, 길들였네요. 얘는 레벨이 무려 57입니다. 좋아요, 여기서 일단은 임시 거처를 조금 만들어 볼까요? 뒤쪽에 물 있고 여기 평지서 집 짓기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여기다가 한번 집을 지어 봅시다. 딱딱딱딱딱딱. 얘야, 넌또왜 거기 껴있니? 이대로 통바베큐가 되면 좋겠다. 이거 여기 낑겨 있는데 여기서 잡으면 움직일까요? 때리면? 아, 움직이네. 아우 마 까부지 마. 비오미아 같이 공격해. 그렇지. 어, 뭐야? 어? 아이고 휴비사. 와, 원컵 당해버렸네. 아, 이제 도움 안 되는 저 KFC 놈 저거. 집을 여쪽에다가 한번 지어 넣읍시다.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비록 단칸방이지만 행복하게 살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좁다 인간적으로. 그래도 나름 문도 만들고 창문도 만들어 줄 거예요. 아, 이거 데칼코마니가 아니네 근데. 잠깐만. 아, 집을 좀 잘못 지었는데요? 아, 망했어. 아, 집을 너무 이상하게 지었는데? 안 되겠다. 저 망한 집은 버립니다. 야, 휴키야, 가자. 슈룰랄라. 아, 이 공간은 좀 위험한 것 같은데. 레벨이 높거든요. 걸렸다, 걸렸다. 야야, 튀어, 튀어, 튀어. 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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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우리 휴키 물어 뜯겼어. 어, 나까지 죽겠다 이거. 도망쳐, 도망쳐, 도망쳐. 어, 저긴 아직 못 갈 것 같아요. 걸리니까 숨도 못 쉬네 그냥. 슈키가 남겨놓은 아이템이거든요 이거? 아 안장? 오케이. 아 저 지금 모든 걸 잃었습니다. 저 남은 건 지금 이 비비큐 치킨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뭐 집도 말아먹고 되는 게 하나도 없네. 좋았어요. 이제 15레벨이 됐습니다 드디어. 아 레벨이 이제 올라가면 뭐가 되냐. 오 이제 화살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좋아. 화살 배우고 그 다음에 와 이제 활을 배울 수가 있어요. 활도 배웠고 스톤 에어로 슬리피 에어로 이 수면 활로 맞추면은 아까 그 표본같이 생긴 놈도 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활을 좀 많이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화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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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만듭시다. 더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간다! 오케이 수면 활은 7발 정도. 이거는 많이 못 만들었네요. 뭐야 뭐야 우와 띠용? 와 놀이기구가요 이거? 어휴 깜짝이야. 아, 활 안 만들었었네요? 활 하나만 만들어주고 활의 성능 한번 테스트해봅시다. 샵 발사! 도도 원샷 도도 원샷. 잠깐만 얘도 한번 조준하시고 쏘세요 쏘세요 임마. 뭘 봐 활 강력하다. 어 이거면은 그 아까 그 사자놈한테 복수 가능하겠는데요? 지금 올라가면 또 그 자식 있을 거예요. 호랑이놈 호랑이 어딨어. 와 여긴 또 슬라임이 있네요. 얘는 뭐야? 안녕 얘들아? 뭐하는 공간이죠? 슬라임 진짜 슬라임이네? 오 얘 뭐야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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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 세팅을 해놓는 거예요. 이 사이에 아마 못 들어올 확률이 높거든요. 자, 여기다가 어그로 딱 끌어놓고 활로 박살 내보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쏘세요. 일로 와. 자식아, 아우씨, 왜 이렇게 안 맞지? 아, 저 자식 복수해야 되는데요. 배리어를 깔아놓겠습니다. 자, 이제 저 자식의 모습을 보이는 순간 바로 공격할 겁니다. 아, 날씬해서 들어올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어그로 끌어서 일로 데리고 올 거예요. 오케이, 여기다.
왔다 걸렸다. 오케이. 잠깐만. 이거 컨트롤 까드롤 중요할 것 같아요. 자식아. 들어와봐. 으아. 자, 좋았어. 한 발 맞았고. 어디였지? 45레벨! 오우야! 마! 이겼다! 하하하. 작전 성공이군요. 도망간다! 아, 저 치기? 아, 바로 잡았어야 되는데? 어, 왜 이렇게 빨라요? 와, 순식간에 사라지네? 아, 수영한다 이거지? 올라올 템 올라와봐. 올라와봐. 아이. 저 올라오니 설마? 올라오니? 너 올라오니? 아, 다리 부러졌다. 제발. 살려주세요. 선생님,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아이고, 내 다리야. 다리 골절 당했어요. 이거 어떻게 치료해야 되지? 아, 이거 화살만 오지게 낭비하고. 이렇게 배리어 만들어 놓고 유인해서 패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화살 또 많이 만들어 봅시다. 아, 아쉽다. 차라리 수면 활로 때릴 걸. 수면 활로 때렸으면 잘하면 길들였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돌을 캡시다. 오케이, 활도 70발.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 야, 얘는 여기 집인가요? 굉장히 맛있게 숨어 있구만. 샤, 꿀맛이죠. 이번엔 전략 제대로 세워가지고 한번 제대로 가볼게요. 자, 여기다 세팅해놓고. 잠깐만, 이거 이런 식으로 트리케라톱스 잡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야, KFC 너 여기 있었냐? 서프라이즈. 왜? 잠깐만요. 지금 오거든요? 오케이, 잠깐 들어가서. 난 죽었어, 이 자식아. 야. 조금 아프다. 이거 못 들어오거든요, 이거? 이리 와봐. 왔다. 야, 이번엔 거미 한 마리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싸움 제일 잘하는 놈 나와! 거미 저기 있다. 준비하시고 쏘세요! 이거 맞았어! 대박! 이게 맞는다고? 한 번 더? 쏘세요! 맞는다! 잠깐만, 이거 잡을 수 있겠다. 뿅! 아, 살짝 짧았어. 풀차지로다가. 아, 이번에도 안 맞았네. 이거 어거지로다가 잡을 수 있겠는데요? 온다. 빨리 튀어. 아니, 오면 온다고 말을 해, 빨리. 어디 있어? 쟤 또 저기 있네. 한 번 더. 이리 와! 맞았다. 한 발 더. 샥. 아, 오, 왔다. 왜 자꾸 올라오다 말아. 엄마. 와봐. 잡기가 상당히 힘들군요. 하지만 저 자식 잡으면은 레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아, 체력이 왜 이렇게 많아? 죽을 생각을 안 하네? 어, 호랑이도 있었네, 여기. 올라와봐. 올라올 수 있으면 올라와봐. 죽어, 임마! 아, 체력이 엄청 많나 본데요? 이걸로 꿈쩍을 안 하는데? 데미지가 약해서 그런가요, 제가? 하루 종일 치는데 죽을 생각을 안 하네. 제발 좀 죽어줘, 이제. 너도 좀 센 애구나. 많이 센 애구나. 쟤네들 길들일 수 있으면 대박일 것 같은데. 모르겠다. 일단은 화살 다 쓸 때까지 한번 해봅시다. 이게 보니까 체력이 회복돼서 그런 것 같아. 확 때려야 돼. 때릴 수 있을 때 계속 때려놔야 돼. 와, 순식간에 20레벨로? 와우! 어, 잡히긴 잡히는군요. 너도 죽었어. 아까 이 자식아, 피해 복수를 해주지. 야, 고기를 그렇게 잡아먹는다고, 니가? 내 전리품 니가 그렇게 먹는다고? 와보라고! 아까보다 너 걔 약한 거 알고 있거든? 낑겨꺼. 역시 가둬서 패야 제맛이군요.
이 자식도 잡으면은 레벨이 쫙쫙쫙쫙 올라갈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거 화살 다 되기 전에 잡을 수 있을까요? 나무 화살 개수가 조금 애매한데? 아 얘까지는 왠지 못 잡을 것 같은데? 아 이 아홉 발? 몇 발 안 남았거든요? 자식아 제발. 아 두 발 남았어요. 어 도망친다. 피 좀 다른 것 같은데? 아 피 좀 달았는데 이거? 수명활이라도 다 쓰자. 수명활. 죽어. 아 화살이 몇 개 없어요 이제. 좀 곱게. 와 23레벨! 게임. 이런 개이득이? 프라이머리 매직 코어? 엄청난 아이템을 얻은 것 같습니다. 뚝, 싹, 뚝, 딱, 뚝, 딱, 뚝, 딱, 뚝, 딱. 아. 그래도, 개고생하면서 활질할 보람 있군요. 얘네들이 멍청해가지고 올라오질 못해. 자, 제가 20레벨이 됐으니 이제 푸테라노드를 길들일 수가 있거든요. 수면 활로다가 정확하게 머리를 노려야 합니다. 머리를 맞추면 기절할까요, 과연? 준비하시고 쏘세요. 오케이 기절하네. 오케이. 그래서 아이템 자 고기 넣어주고요. 어 이거 기절 수치가 조금 애매한데요. 자 일단 주변에 이게 불 좀 붙여놓고 일단 좀 순조롭게 길들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이거 테임이 될 수 있을까요? 좀 약간 기절 수치가 애매한 것 같기도 한데. 어 오케이 푸테라노드를 길들인 데 성공했습니다. 와 너의 이름은 슈테라다 슈테라. 오와 대박이네. 드디어 제가 쳐다만 보고 있던 이제 푸테라를 테이밍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 거미를 잡은 게 컸어. 야 날아가지 마. 날지 말고 내려와봐 자식아. 매매 안장을 여기다가 달아주면 완벽하다. 우와 드디어 푸테라를 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 오케이 날아보자 이카드. 우와 이제 푸테라가 생겨서 이동하기가 상당히 편해질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픽사크 엄청난 몬스터를 잡고 또 이제 푸테라까지 테이밍하는데 성공했어요. 자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하기와 알람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럼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